안녕하세요. 경기병원 최소장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알기 쉬운 위병 방법, 비대 쌓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지, 핫패스와 파이널패스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1지, 2지, 5지, 6지, 많은 용접의 자세가 있는데, 지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2지와 5지, 6지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자세도 힘들 뿐더러 초보자분들은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가장 쉬운 자세로 어느 정도 자세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은 부분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일지로 용접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재 같은 경우는 카본 4인치 40짜리 모재입니다. 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 3시부터 12시까지 아래 보기로 용접을 하는 것을 일지라 그래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방법, 수평으로 진행되는 방법, 이거를 용접 자세에서는 이지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파이프가 수평으로 낮아 있고 용접은 수직으로 진행하는 방법. 여기 위보기부터 아래 보기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용접하는 방법을 오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45도 각도로 놓여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육지 용접 자세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은 3시부터 12시까지 일지 아래 보기로 용접을 진행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와이어 송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와이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전구봉 길이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리고 아크 길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채우는 핫패스,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이널 전에 채워지는 핫패스, 어떻게 채워지는지, 파이널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찍었으니까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차 핫패스 영상으로 보시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어 위치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고, 전구봉의 길이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구봉의 길이 같은 경우는 5mm 정도 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루트 면적으로 박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양 옆에 융착이 잘될수 있도록 슬러그를 빼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핫패스를 채워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옆이 곡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파벳 U자형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한 번에 너무 용과제를 많이 용입을 시켜서 너무 가득 채우시면은 융착이 안된관 덮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슬러그가 박힐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핫패스, 2차 핫패스. 전륙각 같은 경우는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110에서 한140 사이에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 과해도 안 되는 부분이고 너무 약해도 안 된다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파이널 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패스 전류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하거나 많이 시켰다면 바로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양 옆에 곡선이 되도록 잘 펴졌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전류가 너무 높거나 위빙을 너무 천천히 했을 경우 루트 패스가 밖으로 빨려 나오는 현상이에요. 용과제가 공급이 안 됐거나 전류가 너무 위빙 속도보다 높거나 위빙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루트 패스가 빨릴 수도 있다는 거. 육룡포는 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한 군데 지속적으로 열을 받게 되면은 안에 루트 패스가 밖으로 빨려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 패스가 양옆에 오목하게 들어가거나 루트면 양옆으로 언더컷이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1차 핫패스를 채우기 위해서는 본인 이빙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인한테 맞는 전류값을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기량자분들 같은 경우는 높게 하든 약하게 하든 거기에 따른 위빙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초보자분들은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루트패스를 그냥 융착이 안 되게끔 해서 진행한 모습이에요. 양 옆이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초보자분들은 전류를 못 맞췄을 경우, 전류가 너무 낮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위빙을 했을 경우 다 녹여주지 못하고서 진행하시면은 양 옆이 이렇게 융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한테 위빙 속도에 맞는 적정치의 전류값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LF 융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행간에 많은 슬로그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융착도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가공 상태나 그 다음에 용접 부위 청결 상태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뭐 기량자분들이야 대충대충 하고서 막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브러쉬 같은 경우로 문대시면은 슬러그들이나 이제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털어낼 수 있으니까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 2차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패스 같은 경우는 루트 패스랑 위빙하는 방법이 거의 흡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는 이제 두 번째 패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이널을 할 때와 거의 위빙 방법이 흡사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2차 패스 같은 경우는 1차 패스를 이제 얇게 펴 발라놨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제 2차 패스 가득 담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출발하실 때는 한 번에 물을 가득 만들기가 힘드실 거예요. 높은 전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하시기 전에 제자리에서 물을 가득 만들어 놓고 융융풀 안에다가 계속 용과제를 넣으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가득 만들어 놓고 그 융융풀 안에 용과제를 계속적으로 넣어 주시면서 위빙으로 펴주면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2차 패스가 어느 구간은 많이 나오고 어느 구간은 덜 나오고 이럴 경우 파이널 진행간에 덜 나온 구간은 당연히 더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많이 나온 구간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되는 부분인데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득 채우는 부분을 연습하시는 게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양옆에 개선면을 많이 먹게 된다면은 파이널 진행하는 그만큼의 각장이 더 넓어질 거고 그만큼의 용과제가 더 들어갈 거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 최대한 양옆을 먹지 않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패스를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널 패스 영상에서는 그렇게 용과제가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2차 패스 위에다가 살포시 펴준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일정하게 본인들이 채워놨던 양 옆에 2차 패스 라인을 보고서 일정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피치 모양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일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얼만큼 직진도가 일정하게 나오는지, 각장이 왔다 갔다 직진도가 안 맞지 않는지 아니면은 각목이 일정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초보자분들이야 일정하게 안 나오겠죠. 비드 표면도 거칠 거고 전류도 잘 못 맞출 거고 위빙도 뜻대로 안 될 거고 근데 용접이란 거는 무한 반복 숙달이기 때문에 내가 일정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1차 패스, 2차 패스, 파이널 패스까지 다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 어디 빼먹을 거 없이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파이널 진행간에 정봉이 너무 뜨거나 근데 전류가 너무 세거나 전류가 너무 약하거나 그리고 모재에 너무 많은 열이 받아 있거나 그리고 와이어 송급이 용과제가 일정하게 공급이 안 됐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언더컷 우리가 양옆에 이렇게 옆에 먹은 것들을 보시죠? 이렇게 결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전극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 뜻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전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까지 전류가 퍼지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전류가 너무 과하다면은 본인 위빙 속도보다 너무 과하다면은
양 옆에 다른 곳에 열이 번질 수 있다는 거. 전류가 너무 약하면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용가제를 달고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용가제가 녹기도 전에 우리가 위빙을 해버리게 된다면 다른 곳에 열만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패스가 들찼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 옆에 언더콕 같은 게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는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들이에요. 분명하게 이게 루트 패스, 1차 패스, 2차 패스, 열이 많이 받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널 패스 진행간에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언더컷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식혀주고 난 다음에 파이널 패스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낮은 전류로 파이널 패스를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파이널 패스 사진이에요. 직진도도 일정하고 큰 결함적인 부분도 없는 것 같죠? 예, 일정하게 얼만큼 지금 보여지는 이런 피치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양 옆에 결함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얼만큼의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직진도 부분, 이거 슬러그인데요? 예, 슬러그 살짝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와, 여기 사진을 보니까 아크 스트라이커, 여기 아크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반도체 시험이나 이런 곳에는 이거 허용을 하진 않아요. 예,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먹을 수 있게끔 미리미리 습관화하는 게 좋겠죠. 지금 보여지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띠철도 일지 아래 부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 위에다가 일지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3시부터 12시까지 띠철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놓고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연습을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국비나 기술 연수원 폴리텍에 계신 분들도 이 위에다가 일정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 많이 해보시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태그 가접에 대해서 영상과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 좋은 자료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